네, 안녕하세요. 테리츠입니다. 오늘 DJI에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신제품은 바로 DJI 오즈모 액션입니다. 최근 DJI에서 출시된 액션캠 DJI 오즈모 액션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 1.4인치 HD 스크린이 위치하여 있고 후면 2.25인치 HD 터치스크린이 위치해 있어 일반 촬영 시 또는 셀카 촬영 시 촬영 구도를 보며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키지를 개봉하면 기본적으로 DJI 오즈모 액션은 전용 마운트에 고정되어 있고 고정 마운트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결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면에는 렌즈와 1.4인치 HD 스크린이 위치해 있고 후면에는 2.25인치 HD 터치스크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충전 데이터 이동을 위한 USB-C 타입 포트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 좌측면에는 마이크와 배터리 분리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는 전원 버튼과 촬영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배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액션캠은 필터 교체가 어려웠던 반면 DJI 오즈모 액션은 필터가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 필터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JI 오즈모 액션 전원 버튼을 누르면 DJI 오즈모 액션 고유의 소리인 디디링 소리와 함께 전원이 들어오고 퀵 스위치 메뉴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메뉴 설정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설정 메뉴가 나오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 모드에 따른 설정 변경 버튼이 나옵니다. 동영상 모드로 살펴본 설정은 4K 60프레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흔히 손떠방이라고 불리우는 락스테이 기능을 키고 끌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면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 직접 플레이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면 후면 듀얼 스크린을 가진 액션캠 DJI 오즈모 액션 후면 스크린에서 전면 스크린 변경은 후면 터치 스크린을 두 번 터치하면 전면 스크린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또다시 후면 스크린을 두 번 터치하면 전면 스크린에서 후면 스크린으로 전환됩니다. 측면에 있는 퀵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후면 스크린에서 전면 스크린으로 전환되고 또다시 퀵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전면 스크린에서 후면 스크린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 버튼을 누르면 바로 촬영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최종 설정 모드로 촬영하지만 이 부분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듀얼 스크린을 가진 DJI 오즈모 액션의 장점은 전면 스크린으로 셀카 촬영 시 자신의 촬영 구도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듀얼 스크린을 동시에 안 들어온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마도 배터리 전력의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은 넣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흔히 손떠방이라고 불리는 락스테이 기능과 HDR 동영상 촬영 그리고 사진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